외과 의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네.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. 수술하는 사람. 저희도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부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. 혹시 그럼 치킨 드실 때 뼈도 맞추시는 거예요? 뼈 말고라면서? 맞춰주고 하면 딸내미가 아빠 저기... 맞춰준다고요? 되게 귀한 자리인 거예요. 60명 가운데서 5분 계시잖아. 그렇죠. 이게 고층 건물에 숨어 안 왔을 수도 있어요. 단층으로 보여서 5번째에서 웃어야 돼. 뭐 누가 때렸는지 넘어졌는지 추락을 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손상되는 양상이 다릅니다. 그렇겠죠. 우린 죽음을 풀어가는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우린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. 오히려 궁금하고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죠.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찾아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산 사람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. 그게 결국 법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. 아내분 아세요? 아직 모르죠. 그럼 방송 보면 어떻게 뭐 그래도 제 뜻을 그냥 뭐 존중해 줄 걸 생각합니다.